본방 변기쟁이. 인버터에 일반 모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인버터는 최대 주파수가 60Hz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. 최대로 동작을 시켜도 모터 회전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인버터 주파수를 변동을 하려고 합니다. 이때 모터에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주파수가 크기가 궁금합니다. 보통 모터에는 60Hz라는 명패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주파수보다 높게 해서 작동을 하면 모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인데요. 삼상 380V를 사용하는 모터는 11kW, 기타 용량을 합치면 총 14kW가 됩니다. 이때 전류를 알고 싶습니다. 제작업체에서는 49.5A가 측정된다고 하는데요.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. 왜 그런지는 궁금합니다.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인버터 전용 모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모터의 전격인 60Hz보다 상위의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모터 내부 소선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전격 주파수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전동기의 전격 전류는 전동기 출력 kW 루트 3 역률 효율로 계산하시고 역률 및 효율은 정해진 값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작업체 측에서 이 값을 얼마로 적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보통 15마력 이상의 모터는 직입 기동이 아니라 Y델타 방식으로 모터의 기동 전류를 맞추어서 기동을 할 수 있도록 회로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만약 인버터로 30마력을 기동할 때 이때도 인버터의 1차 측 혹은 2차 측에 별도의 Y델타 방식으로 마그네트를 꾸며서 기동하게 회로를 제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현재 저희가 30마력 모터를 인버터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인버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. 모터만 소손이 되었습니다. 고장 원인이 궁금합니다. 인버터 기동 방식인 VVVF 제어는 전압 및 주파수 변환으로 전동기를 가속하여 기동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Y델타 기동 방식과 같은 마그네트 회로 구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인버터 문제없이 모터가 소손되었다면 인버터 전용 모터를 사용하시고 모터 자체의 결함 여부 및 인버터 과전류 제한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여보세요?